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 사람은 한국 제품 사용해야 한다며 전단지에 태극기 사진까지 넣어 국산폰 애용을 호소하던 시절이 있었죠. 피처폰이 유행해서 접는 폰이 유행이던 시절, 생소한 스마트폰이 탄생이 앞으로의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너무 크다, 주머니에 넣기 불편하다, 화면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느냐 등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비방이 난무했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화면을 키우려고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어 노트북의 보험가는 광활한 화면을 자랑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죠. 애국드립 치던 자들, 크다고 불평하는 자들, 지금도 구닥다리 전화기를 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 핸드폰은 전화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꼰대들이나 그놈의 똥꼬집으로 예전 전화기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도태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폰의 카메라가 바디보다 높게 올라간 것을 두고 카툭 튀라고 흉을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툭 튀어나왔다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인데 그 당시 이걸 가지고 거품을 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카메라가 바디보다 튀어나올 수 있느냐. 난 카툭 튀가 너무 싫다며 인터넷에 비방선거를 싸지르던 자들. 지금도 그럴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군중심리에 휩쓸려 헛소리하던 자들이 지금은 그래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도 약정이 끝나 아이폰 14 프로맥스로 기변을 했는데 물건이 없어서 팔지를 못하는 지경이라고 하네요. 전 IT 업계에서 오래 일해서 특히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부터 시작해서 RF, 베이스밴드,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거의 모든 메인 반도체를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라 누구보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스마트폰 0.1mm 얇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일반인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아무튼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엄한 소리들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에어팟. 귀에서 잘 빠진다. 분실하면 찾기도 어렵다면서 온갖 비난 영상들까지 유튜브에 판을 쳤는데 유명 스포츠 스타들부터 시작해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사용을 하니 그 헛소리도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지져봐야 대세를 엎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최신 모델이 나왔는데 애플 매장에 가면 고가이지만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흔히 인싸들 사이에선 필수템이죠. 서로 가진 것을 자랑하기 바쁜 넘사벽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적. 카툭 뒤와 에어팟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오히려 거품을 물고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 가져다가 개거품을 물며 폄훼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압니다. 나중에 표적에 따르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먼 나라 유럽은 지금 교회가 거의 전멸한 상태인데 그나마 표적을 보이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그놈의 헛소리로 결국 유럽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의 능력, 능력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 표적을 통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예수님,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겐 소규의 경읽기입니다. 들어 먹지를 않습니다. 죽으나 사나 신앙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니 아무런 능력도 권능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모든 표적은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라니 기가 막히죠. 무지한 성도들은 여태 아무것도 몰라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신자들은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교회 설교밖에 들을 수 없던 세상에서 이 나라 모든 교회 설교를 보고 들어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당연히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것으로 보고 듣고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뭐랄까요? 기득권자의 횡포? 밥그릇 지키려는 발악? 권위에 대한 도전이란 착각? 여태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능함을 가리며 살아왔던 교회와 목회자는 계속해서 이 시대의 치유는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라고 개거품을 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태 싸지른 것이 있으니 방법이 없죠.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가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더 길을 쓰고 지금의 것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는 신자들의 삶, 그들에겐 애시당초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 성공한 목회, 오직 그런 것뿐인 자들이 차고 넘치니까요. 삐뚤어진 이웃사랑과 구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 왜 교회 헌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지 않냐고 하자, 구제는 구호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가 나설 일이 아니라 하고, 이웃사랑은 알지도 못하는 말씀 전하는 전도와 생필품 주는 것으로 아는 교회, 질병과 귀신의 눌림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도무지 도우려고 하지 않는 교회, 즉은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셔도 여전히 율법과 신학에만 매달려 병든 이웃에게 손을 얹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교회,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런 건 아무리 알려봐야 기복신앙에 빠져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신자들, 그래도 올바른 것은 알아야 하기에 영상 만들고 있으니 성경도 많이 보시고 궁금한 것은 유튜브 영상들 비교해서 보면서 올바른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누누이 말하지만 개종을 시키라고 하신 적도 없고 믿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결국엔 믿게 만든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전 제 채널을 통해 올바른 복음을 성경에 근거해서 인터넷을 통해 땅 끝까지 전하는 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틀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대응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잘못 전해진 것들을 찾아내어 올바른 것으로 바꾸어 올리겠으니 아는 것과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